나무 전지를 하는데요. 오늘이 5월 20일이죠? 18일. 5월 중순이면 이렇게 노지에서 크기는 서울 또는 뭐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1년 아니 그 크기가 지금 5월 중순쯤 되면 이런 정도 큽니다. 이런 정도 크는데 이게 남쪽이라고 훨씬 더 크고 북쪽이라고 좀 하는 것 차이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. 이런 경우에 이제 전지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1m 한 우리가 이 정도 1m 60 정도 되는 거예요. 이 정도 1m 내가 80이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가지가 총생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도 안 되고 또 조광도 그렇고요. 그래서 가지수를 적정 밀도로 남겨둬야 되는데 요 맨 밑에 가지수부터 훑어보죠. 하나, 둘, 세 개의 눈이 이렇게 적당히 크고 있습니다. 이 밑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셋 중에서 이게 열게 되면 전부 다 어디서 여는지 여기서 열으면 스스로 이렇게 흘러내려요. 이렇게 가지가 휘어내려와요. 열매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저 밑으로 처지는데 이걸 이렇게 어렸을 때 이 그립을 해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무 필요 없어요. 이 그립 괜히 돈 만들고 시간만 들이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이 외성 재배법인데 여기다가 이 그립을 대서 이 어린 가지를 처지게 하면 열매가 많이 엽니다 하는데 대추나무 안 길러보십니다. 대추는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너무 많이 열어서 자기 스스로가 적당히 낙과도 시킨다니까.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, 둘, 셋, 네 군데에서 한 10cm 간격의 눈에서 나왔어요. 뭐 이 안쪽으로 들어간 가지는 대개의 경우 다 함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돼. 그래서 안에 있는 건 우선 펴내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떠내요. 그 다음에 이것만 남았죠? 이것은 뭐? 이게 다 결과 엽이야. 여기에서 다 열매가 여는 거야. 이걸 애낄까 떼낼까? 이건 그렇게 상관할 거 없어.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열 건 열고 여기선 더 크지 않아. 일단은 여기는 생장점이 없는 거야. 눈에 보이지? 전부 이건 여바로 돼 있어서 여기서는 다시 생장하지 않아. 생장하는 것은 모두 다 대추는 도장지로 보면 되고 그 도장지는 전부 여는 가지야. 그래서 이것은 크게 관여하지 마라. 놔둬라 그냥. 이거 따고 뭐하느라 인건비 들이지 말고. 이거 둘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가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거야. 그러면 둘만 남기고 끊는 거예요. 요 위로 올라와서 봤을 때 하나, 둘, 셋, 넷 중에 우선 제일 안에 있는 건 거의 다 똑같은 현상이야. 아까 얘기대로 떼내고 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두 개가 있다. 이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다.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서 아직까지도 이 정도면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럼 둘 다 남기고 아니야 이쪽이 커지면 상당히 이게 가까웠고 문제가 되니 이거 스페이스는 괜찮아도 이거는 좀 좁을 텐데 그럼 떼내는 거야. 언제 떼내냐? 지금이 좋아요. 5월 중순이 손으로 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고 또 눈으로 봐서 이 가지의 배열을 손쉽게 구별해서 남길 수 있는 좋은 찬스야. 이게 조금 지나잖아. 그럼 가위로 다 끊어야 돼. 또 인건비가 들어. 그런 거죠. 이렇게 와서 이쪽을 보면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쪽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공간이라 일로 갈 테고 이건 일로 갈 거야. 이렇게 사방을 돌아보는 거예요. 아, 이게 적정 밀도가 이렇게 되겠구나. 안에 거는 따지지. 안에 건 우선 복잡하니까. 이 안에 일로 들어와서 여기 봐. 여기 봐요.
일로 와서 여기 대봐요. 이 한눈에서 네 개씩 이렇게 나와 있어. 이거 아 버려야 되겠다. 그럼 우수한 걸 버릴까? 작은 걸 놔둘까? 망설이게 돼. 너무 큰 것을 놔두면 다른 거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.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약한 것을 놔둬야 돼. 왜냐하면 상하일수록 더 크는 속도가 빨라. 상하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.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는 굵은 걸 놔둬도 좋지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작은 것을 놔두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데 좋은 거예요.